아이고, 장판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요? 방은 많이 큰데 너무 장판이 울퉁불퉁하네. 제가 원래 사모님 그 301호인가? 2년 전에 제가 계약하려다 못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또 언젠가 네. 한 2년 전이죠. 그래갖고 그렇지. 방은 넓어서 3년 됐어. 아, 3년 전인가요? 2년 전 지났었거든. 또 2년 더 살았다고 계약했으려다가 여기가 500에 45? 응. 어때요? 500에 45? 3m 10. 요즘에 월세 손님이 많이 없어서 방 크기는 좋은데 이제 연식이 아무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500에 40이면 아주 좋고 500에 45면 사람들이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그래, 생각을 해. 그럼 500에 40으로 계약은 2년 이렇게 괜찮아요? 그래, 그렇게라도 놔야죠. 관리비는 따로 그 수도세만 소득세 15,000원? 아니지. 그럼. 전화번호하고 계산 처리. 기본. 어. 오케이. 화장실에 세탁기 있고, 월세를 깎았습니다. 월세를. 그니까, 근데, 요즘에 다 전세자금도 줘봐. 알겠습니다. 알았어요. 여기는, 비밀의 옷장. 비밀의 옷장이 하나 있고. 또 이것도 쓰다가 밥도 먹고 이것도 나오고 그러다 그러잖아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